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미안하네. 그쵸. 네. 야, 차마미 이런 계기로 해서 같이 좀 다니라고 그래서 거기 왔는데요. 저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근데 계속 이런 시간은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포기 안 한다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많이 힘들어 올라가야 돼. 한번 타고 올라가서 조금만 더 가면 정상 가지. 일단 7km 남았다. 근데 아드님, 우리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좀 든든한 게 있어요? 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네. 어떨 때 지금? 힘들 때 뒤에서 잡아줄 때. 아들. 응. 힘들어서 그런 거지. 힘들어 너무. 그래. 그래도 이거 거기만 넘기면 괜찮을 거야. 해 떴다. 그래, 해 뜨는 거 보여. 등산 가서 보자. 지금은 부자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라고 한 시인이 말했죠. 다들 일출뿐만 아니라 태양의 모습을 한 무언가를 찾아 새벽바람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겠죠. 그런데 하늘이 흐립니다. 이제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기대했던 일출은 아니지만 다들 이 순간을 특별하게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일출을 못 봐서 어떡해요. 아유, 다음에 또 와야죠. 올로 오다가 말잖아. 네. 제가 장가 갈 적에 고회 늦게 장가 갔는데 여기서 1월 1일 날 일출을 보고 크게 소리 질렀지. 장가 좀 가게 해달라고. 그해 2월 달에 집사람 만난 거예요. 오. 그래서 그해 10월 9일 날 결혼했고. 그래서 태백산이 좀 인연이 있어요.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가요? 형제 낳고 잘 살죠. 우리 어머니 잘 살고 계세요? 이른 시간에 제수까지 장만해 오셨군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걸 보니 회사에 명운이 달린 큰 일을 앞두고 있나 봅니다. 제가 내년에 입찰을 제가 볼 건데 입찰 꼭 많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낙찰가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저희만큼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년에 해보려고 하고 있죠.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소원을 이뤄주겠다고 태백산이 약속한 적은 없을 테지요. 하지만 산봉우리에 쌓인 소망과 골짜기를 가득 메운 희망이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태백산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태백산은 오르기 어려운 산은 아닙니다. 출발 지점이 해발 870m. 실제 등산하는 높이는 서울의 북한산보다 낮죠. 4시간이면 왕복할 수 있는 코스도 있습니다.